부모님은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적 탄핵은 정치인들이 결정해서 할 수는 있겠다. 그러나 사법적 탄핵은 나는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통합범은 사형집행을 해야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성폭력범은요? 나는 그 성폭력범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내가 알겠는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식으로 비열하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지금 어제 바른정당 의원들을 이제 만나보니까 왜 나오려고 하냐 그래 물으니까 후보가 덕이 없어서 도저히 대선을 못 치르겠다 그래서 나오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네. 비열하게 질문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제가 오늘 좀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네. 시간을 조금 아꼈습니다 제가 지난 겨울에 바른정당을 창당한 것은 정말 따뜻한 우리 공동체,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개혁보수 역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새누리당에 남아서 개혁을 해보고 싶었지만 대통령 탄핵은 물론이고 이제까지 보수가 해왔던 그 방식으로는 저는 보수는 소멸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깨끗하고 따뜻하고 정의로운 보수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 저런 보수가 있구나. 저런 보수면 우리가 지지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보수 정치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쉽지 않은 거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바른정당에서 국회의원 13분이 당을 떠났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고 외롭지만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팍팍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늘 저 자신에게 묻는 나는 우리는 왜 정치하는가 그분들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자유한국당 이번 선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낡은 보수, 썩은 보수, 부패한 보수로는 보수는 정말 괴멸하고 소멸하고 말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개혁보수가 나타나야 됩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 생각합니다.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았다. 저는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국민들께서 손을 잡아주시면 제가 이 개혁보수의 길을 계속 가보고 싶습니다.